그룹 EXID 솔지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. 4일 EXID의 소속사 관계자는 솔지가 오는 7일 입원해 8일 안화 감압술을 받는다고 전했는데요. 이어 EXID 완전체 등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수술 회복 여부에 따라서 복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솔지는 지난 2016년 12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확진을 받고 1년여간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.